32살의 이치코는 전문대학 졸업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백수입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느라 고생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별 의지가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싸고 자고 그렇게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 백수였던 시절이 있어서 나 이런 기분 잘 이해합니다. 꿈, 희망, 뭐 성공, 연애, 결혼 그런 건 안중에도 없죠. 자존감도 낮아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계속 세상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쌓여갑니다. 흔히 말하는 뭐 루저 상태로 머물렀는데 참 그 삶이 바뀌기 힘들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코의 또 하나의 문제는 식탐입니다. 원래 마음이 공허하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저도 백수 때 지금부터 10kg 정도 더 나갈 정도로 당시 해소가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살이 찌고 또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치코도 당시에 저처럼 매일 밤 편의점에 가는 게 습관입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거죠. 아, 이 영화에서는 편의점이 아니라 100엔샵입니다. 모든 영화에서는 마음이 어둡고 문제가 있는 주인공에게 촉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치코에게도 촉발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잔소리꾼 언니와 크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코는 홧김에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치코의 어머니는 안쓰러워하면서도 이치코에게 새 집을 구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치코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이 자주 갔던 100엔샵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건은 이치코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역시 사람이 변하려면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겠죠? 이치코의 연모의 대상은 다름 아닌 편의점 근처의 권투도장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이치코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100엔샵에서 밤근무를 하는 이치코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치코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듯이 이치코가 좋아하는 권투선수가 100엔샵에 찾아와 이치코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이치코에게도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걸까요?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주인공에게 목표가 생기는 즉시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거친 풍랑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건을 겪습니다. 100엔샵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노숙자 할머니가 가지러 오는데 어차피 버릴 것이라서 이치코는 그 음식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그런 이치코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절대 음식을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이치코는 매번 그 말을 듣지 않고 매니저와의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이치코와 밤근무를 같이 하는 동료 직원 아저씨가 돌식남인데요. 이치코에게 자꾸 사귀자고 추근대는 변태입니다. 심지어 이치코의 썸남 권투 선수의 경기가 있던 날 변태 아저씨는 경기 후 뒤풀이 자리에서 이치코가 화장실 간 사이 권투 선수에게 자신이 이치코와 사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권투 선수는 화가 나서 먼저 자리를 뜨고요. 변태 아저씨는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이치코를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아, 이 장면은 영화를 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장면인데요.
이치코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변태 아저씨를 경찰에 신고하지만 자신의 처녀성을 강간으로 이룬 사실에 분노치가 크게 달합니다. 그런 이치코의 마음이 보는 이로 하여금도 똑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사건은 이치코가 변하게 되는 첫 번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건 이후 이치코는 위약하고 수동적이었던 자신의 삶에 도전장을 던지며 복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치코가 변하게 되는 두 번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가 있던 날 사라진 이후 오랜만에 이치코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은 잠시. 남자는 새로운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치코를 떠납니다. 이때 이치코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하고 맙니다. 이치코가 다양한 폭발을 겪으면서 매진하게 되는 것이 권투인데요. 이치코가 권투를 하고 싶다고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남자친구의 권투 시합 관람 때입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상대 선수에게 패했지만 시합이 끝난 후 상대 선수와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줍니다. 이치코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권투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권투는 결국 상대와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치코는 깨달은 것이죠. 이치코가 겪는 첫 번째 위기는 해고입니다. 점장은 유통기한 넘은 음식을 노숙자가 가지고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모두 폐기해서 음식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치코에게 그것을 주라고 하죠. 이치코는 점장이 인색한 것도 모자라 노숙자를 인간 이하에 취급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점장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립니다. 졸지에 다시 백수가 된 그녀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고독입니다. 이치코는 난생 처음으로 처절한 고독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한 것처럼 보이나 그 상태를 회피하기보다 자신을 똑바로 보고 정면 승부에 도전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발돋움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치코는 점점 변합니다. 살도 빠지고 권투 실력도 느는 그녀는 시합에 도전하려 합니다. 관장은 나이도 있고 권투 초급인 그녀에게 시합은 무리라며 말립니다. 그리고 권투는 취미로만 하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이치코는 자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이치코의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처럼 영화의 긴장감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결국 권투 시합이 열리는 링 위까지 도달합니다. 과연 이치코는 시합에서 이길까요?
단체! そうよ、立ちなさいよ。ほら、立ってみろ。ボクシングなめんじゃねえぞ。ほら、立て。立って死ね。